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야.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치인들이 세계를 통일하거나 우리 한민족이 5000년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한민족이 5000년 기다린 사람은 영적인 대단한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뭐 이렇게 했죠. 그거에 수천억배 능력을 가진 자를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 그 자가 나타나서 표현을 한마디 국회 가서 한마디 들으면 천지가 진동하고 세계가 재편되버려. 뭐 저 사람이 왜 오리온 하냐? 저 사람이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냐? 이따오 소리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면 하늘을 붙들게 돼 있어. 내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필요할 때 온다니까. 맞죠? 이 허경영 등장이 세계가 통일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나를 못 알아보는데 우주 만물은 나를 알아보죠? 그럼 내가 누군가 한번 보여드릴게. 나는 여러분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이성결합이야. 그럼 여러분의 몸은 내가 만든 자라고 그러죠? 내가 왜 지금 이 말이 필요하냐면은 이 우리나라는 이 케이크 생케이크예요. 생크림 케이크예요. 내 2년 전 생일 때 거야. 근데 이 생크림이 썩나? 허경영 한 번만 불러버리면 영원 무궁토록 안 썩어. 여러분이 저 집에 사오는 우유 냉장고 넣을 필요 있나? 허경영 해버리면 영원히 안 상해. 맞아 맞아요. 그 왜 이 생크림이 이렇게 안 썩고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수백 년 수천억 년 동안 이대로 있어야 될까? 알죠? 신인이 그냥 정치 공약만 떠들면 되는데 왜 이런 특수한 걸 보여줄까? 그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 요새 그 저 누구야 그분이 허경영 우리 정치 읽기 허경영 대통령 되려면 올인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내가 참고로 올인을 이제 줄여. 그런데 여러분 알아놔야 될 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종교적으로 많은 종교를 거치면서도 해답을 못 얻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실제는 말을 안 하고 절에 가고 교회 가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 오링하는 걸 보고 찾아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내가 순수한 정치 강의만 한 3년을 딱 했더니 언제나 100명이야. 언제나 100명.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를 탁 던지니까 1000명으로 부르는. 무슨 이해가죠? 이것은 뭐 각 종교에서 다 몰려와. 신부님도 오고 수녀님도 오고 막 목사도 오고. 맞죠? 이 많은 사람 영적인 이 사람들이 사회를 끌고 가게 돼 나중에. 알겠죠? 그들이 불가사리야. 그들이 나중에 뭐 오히려 저 사람 저 뭐 이 저놈이 이단이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말이 종교 모든 종교를 저 불교도 칭찬, 기독교도 칭찬, 유교도 칭찬 다 칭찬하면서 거기에 포괄적인 중재자로 내가 나선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오리온 해도 이게 지탄 대상이 아니야. 타 종교가 나를 비방한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목사님들이나 이 스님들의 뭐 나쁘다는 말 한 적이 있나? 그들이 훌륭하고 훌륭한 선생들이지만 인간이 사후에 돌아간 이후의 세계를 내가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야.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치인들이 세계를 통일하거나 우리 한민족이 5000년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한민족이 5000년 기다린 사람은
영적인 대단한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뭐 이렇게 했죠. 그거에 수천억 배 능력을 가진 자를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민족. 그 자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훌륭한 정신이 나와봐야 올챙이에 불과해요. 내 말 이해갑니까? 그 자가 나타나서 표현을 한마디 국회 가서 한마디 들으면 천지가 진동하고 세계가 재편되버려요. 알겠죠? 말세에 말세에 하늘에서 성스러운 제왕이 오는데 눈으로 볼 시자 보고도 부지 알지 못한다. 시부지. 계감요력에 나오죠? 그러면 계감요력에서는 말세에 이자가 오는데 보고도 모른다. 그래 안 그래요?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니 세인부지 한심사.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아 그래 안 그래요? 세인부지 한심사. 그 자가 오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몇백 개 써서 가르쳐줬죠? 내가 오늘도 이걸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시부지 본다는 거예요. 허경영을 여러분이 시부지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렇게. 지가 뭔데 사람을 병을 고쳐? 내가 임신 못하는 여자 60 넘은 여자 전부 임신시킨 사람이 수두룩해. 한번 찾아보면 임신인데 왜 그럴까? 내가 한번 찾아보고 나면 자기 남편하고 자면 임신이 돼. 그래서 강남 차의과 대학 전세일 박사가 나를 초청해가지고 세계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박사, 의학 박사, 세브란스 병원의 과장, 차병원의 과장들 불러놓고 내보고 한번 고쳐보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고쳤죠? 그래가지고 나왔죠, 잡지에? 그리고 그 전세일 박사가 내한테 엄청 나하고 친해졌는데 어떻게 허 선생은 차병원에서 임신 못한다고 진단 나온 여자, 서울대병원에서 불임으로 연구불임 진단서, 세브란스에서 연구불임 진단서를 받은 여자들 막 골라가면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가 궁지에 몰리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따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죠? 양선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위선 덩어리야, 위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류의 99.9%가 위선자야. 거의 100%야. 나머지 1%, 0.001%는 양선자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못마땅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접 와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깥으로 온 거야. 그 환경이 뭐냐? 제도. 중산주의. 중산주의라는 제도로 150 국민 배당금을 주면, 세계 인류가 배당금을 받으면, 이 세계가 충분히 돌아가. 세계의 곡식이 모자라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어마어마하게 버려. 버릴래니까 아까우니까, 그걸 원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줘서 안 줬어? 약소 국가에다 줬죠? 줘가지고 다음에 본전을 다시 빼가. 원조 줬으니까. 우방국이다 해가지고. 자기들 위성 국가를 늘려. 그래, 우리도 6.25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먹고 위성 국가가 됐어요. 맞아, 맞아. 미국을 친미가 돼버린 거야. 지금 중국이 말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다 막 뿌려. 그래, 위성국가 만들고 있죠? 전 강대국들이, 패권 국가들이 위성국가 전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 그 위성정당 가지고는 우리나라 정치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 미국과 중국이 위성국가 만들어 봐야 이 세계는 못 살려. 맞아, 맞아. 한반도에서 나온 지도자가 하늘에서 온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인간들의 이기주의의 그런 위선 덩어리의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려봐야 헌 일이야. 그래서 허경영이가 오링태선을 하든 지랄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자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시비 걸면 되나 안 되나? 한민족이 세계를 통일하면 됐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 맞아, 맞아. 알겠죠? 뭐 저 사람이 왜 오링을 하냐? 저 사람이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냐? 있다고 소리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면 하늘을 붙들게 돼 있어. 여러분이 물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비명지르고 살려달라 뭐 해도 아무도 안 올 때는 하늘을 불러. 그때가 온다는 거. 나는 그때 필요한 지도자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필요할 때 온다니까.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애기가.